그런데 희소식은 이 세 가지 위험 요인을 교정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하면 한 50% 정도 그 뇌졸중 발생 빈도가 줄어든다고 하니까 너무 저체중이거나 너무 과체중이면 오히려 사망률이 높아지고 실제로 이런 좋은 생활 습관들을 교정을 하면 이 고혈압 약 하나를 끊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. 안녕하세요. 닥터 인사이드입니다. 정말 최근 들어서 그 젊은 뇌출혈 환자분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. 네, 여기서 젊은 나이라 하면은 그 50세 미만을 뜻합니다. 근데 여러 논문에 따르면은 많게는 그 젊은 뇌졸중 환자의 비율이 한 20%까지 올라갔다고 해요. 맞네요. 실제로 저도 지금 재활병원에 있는 제 환자분들 명단을 이렇게 봤는데 딱 20%더라고요. 그만큼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이 영상만 보면은 정말 젊은 환자분들도 뇌졸중을 잘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요. 끝까지 따라와 주십시오. 참고로 제가 참고한 논문은 한 500회 정도 인용된 엄청 유명한 논문입니다. 여기서 젊은 뇌졸중 환자분들의 위험 요인을 딱 세 가지로 꼽고 있는데요. 그게 뭐냐면 고지혈증, 담배, 고혈압입니다. 보통 일반적으로 그 노인들을 다 포함해서 뇌졸중의 가장 큰 리스크 팩터 세 가지는 뭐냐면 당뇨, 고혈압, 그 다음에 심장질환이거든요. 근데 여기서 당뇨랑 심장질환이 빠지고 담배, 고지혈증이 들어갔어요.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그 젊은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관리를 안 해요. 그런데 희소식은 이 세 가지 위험 요인을 교정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하면 한 50% 정도 그 뇌졸중 발생 빈도가 줄어든다고 하니까 정말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십시오. 하나하나씩 봅시다. 일단 첫 번째, 담배입니다. 이건 뭐 말할 필요 없어요. 그냥 끊으면 돼요. 근데 그게 피고 있는 분들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. 이거는 그냥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. 그냥 끊으면 됩니다. 여러분들 오래 살고 싶으면 담배 끊으십시오. 자, 두 번째로 고지혈증입니다. 고지혈증은 일단 한 1, 2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그 고지혈증 관련된 피검사를 해가지고 내가 LDL? LDL, 뭐 HDL, TG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당연히 약을 드시고 하는 게 기본이고요. 네. 그걸 떠나서 추가적인 예방법이 있습니다. 그런데 2022년도에 이상지질혈증 진료지침이 나왔는데요. 네. 거기서는 크게 두 가지만 잘 지키면 고지혈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 두 가지는 바로 식습관과 운동입니다. 너무 좀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? 그래도 여러분 이 자세히 알아야 되겠죠? 네. 첫 번째 식습관은 일단 이 아래에 있는 그림 하나로 요약이 가능합니다. 보시죠. 네. 탄수화물은 적정 수준으로 적게가 아니라? 네, 적정수 70% 이내로 드시고 지방도 30% 이내로 드시라고 되어 있어요. 네. 거기에 추가로 포화지방산, 트랜스지방 이런 것들은 많이 안 드시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죠. 네. 그리고 추가적으로 생과일을 적정량 섭취하고 채소는 충분히 섭취하고. 아, 당연한 말 아니에요? 네. 아, 당연한 말인데 이걸 한 번 더 보고 가면 뭔가 본인이 지금 평소에 먹고 있는 식생활 습관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하고 반성하게 된다고요. 네. 저도 반성하게 되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여기 있는 표 하나가 다 정리가 되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서 음식을 드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두 번째로 운동입니다. 고지혈증 예방에는 운동 중에서도 특히 유산소 운동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. 여기에 보면 중강도 운동을 주당 150분에서 300분, 또 고강도 운동을 75분에서 150분 하라고 되어 있어요. 일주에.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되게 자세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. 그래도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이 중강도 운동이라는 거는 주로 걷기 운동이고 고강도 운동은 수영이라든지 아니면 조깅, 달리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. 그래서 일주일에 한 150분에서 300분 정도를 걷거나 아니면은 75분에서 150분 정도를 달리면 됩니다. 그러니까 요 부분을 참고하시고 두 번째 보시면 좌식 시간을 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아, 반성하게 됩니다. 반성하게 되죠. 네. 그래서 일할 때도 서서 일할 수 있으면 일을 하시고 만약에 오래 앉아 있는다 그러면 최소한 뭐 50분 앉아 있으면 10분은 서서 좀 이렇게 활동을 하거나 이런 식의 시간이 필요하다. 이게 제 논문에서도 고지혈증 예방에 중요하다라고 입증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세 번째는 고혈압입니다. 고혈압은 일단 기준이 얼마죠?
일단 140에 90이 기준인데 그 전 단계도 있죠? 전 단계가 있죠. 전 단계는 보통 130, 85 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고혈압 전 단계라고 합니다. 그래서 고혈압 전 단계가 찍혔다. 그럼 이제 그 순간부터는 아, 나 이제부터 관리 제대로 해야 되겠다. 약간 생각해야 돼요. 무서움이 들 거예요. 아, 무서움이 들어야 네. 돼요. 이게 전 단계에서 고혈압 가는 거는 정말 순식간이기 때문에 아, 이때부터는 나 이제 여러 가지 내 생활 습관을 교정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네. 특히 이제 고혈압 전 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 정상 혈압인 환자분들에 비해서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도가 두 배 이상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진짜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 기본이 뭐겠어요? 혈압을 재는 거겠죠.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혈압을 재는 게 기본입니다.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2022년도에 고혈압학회에서 진료 지침을 내놨어요. 여기서는 예방법으로 다섯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. 이 다섯 가지만 잘 지켜주시면 고혈압을 예방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. 네. 자, 여기 표가 정말 다섯 가지 예방법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나타낸 건데요. 우리가 대략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. 뭐 소금 섭취 제한, 체중 감량, 절주, 운동, 식사 조절 뭐 다 기본적인 것들인데 그래도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. 네. 첫 번째, 소금 섭취는 6g 이하로 해라, 하루에. 6g이 딱 티스푼 한 스푼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요 정도 하루에 먹는 게 적당하다라고 돼 있는 건데 여기서 추천하는 방법이 일단 식탁 위에는 추가로 뿌릴 수 없게 소금을 놔두지 말라고 돼 있고 아유, 절대 뿌리면 안 돼요. 네, 안 됩니다. 찌개 안 되겠죠? 뭐 김치도 안 좋고 국, 뭐 젓갈 이런 것들은 드시지 말라. 가급적이면 가급적 좀, 줄여라. 응, 줄여라.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체중 감량인데요. 논문에서 따르면은 네. 오히려 체질량 지수가 22.5에서 25 사이일 때가 사망률이 가장 낮았다고 해요. 아, 너무 빼도 안 된다? 너무 저체중이거나 너무 과체중이면 오히려 사망률이 높아지고 22.5에서 25 사이가 제일 좋다. 아, 그래서 여러분들 체중 감량 너무 무리하게 저체중처럼 뺄 필요 없고요. 아까 얘기했던 그 수치 데이터 범위 내로 들어오시도록 그 표준 체중을 유지해라. 표준 체중으로 만들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. 세 번째는 절주입니다. 네. 절주로 여기서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. 저 필요했어요. 네, 하루 두 잔 이하가 좋다. 근데 여기는 또 주정별로 세분화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. 네. 보시면 맥주 720. 오. 그러니까 한 캔 괜찮아요. 하루에 720까지 허용해준다는 거예요? 와인은 200에서 300, 오. 정종 200, 위스키 60, 소주 두세 잔 정도라고 합니다. 그럼 이틀 한번 먹으면 소주 네 잔에서 여섯 잔? 그렇게 안 돼요. 하루의 기준입니다. 아, 하루 기준이에요? 네, 하루 기준입니다. 네, 그러니까 하루에 과음하는 건 안 됩니다. 아, 네네. 네, 그래서 과음하지 말고 적당히 먹는 습관을 드리도록 합시다. 맥주 한 캔? 한 캔까지는 괜찮아요. 한 캔, 네. 네 번째는 운동입니다. 운동은 고지혈증 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긴 한데요. 여기서는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하고 네. 추가로 주 2회 정도는 근력 운동을 병행하라고 되어 있어요. 그런데 사실 주 5회 유산소 운동하기가 쉽진 않으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한 주 3회 정도는 그래도 유산소 운동을 하고 네. 주 2회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네. 다섯 번째, 식습관 조절인데요. 식습관 조절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는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대신에 지방을 적게 먹으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되 채소, 과일에 좀 집중을 하시고요. 대신에 네. 이 지방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를 종합을 해봤는데요. 실제로 이런 좋은 생활 습관들을 교정을 하면 이 고혈압 약 하나를 끊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. 그러니까 뭐 해서 나쁠 게 전혀 없겠죠. 한번 좀 고혈압 약을 이미 드시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정리해봅시다.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를 총 한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띄워드리겠습니다. 네. 첫 번째는 금연. 가장 중요하고. 네, 두 번째는 식습관 교정인데 그 중에서도 지방 섭취를 줄이고 채소, 과일을 적당하게 섭취하자. 네. 세 번째는 운동인데요. 운동은 주 3에서 5회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고 네. 주 2회 정도 근력 운동을 하자. 네 번째는 소금을 6g 이하로 줄이자. 최대한 줄이자. 네. 그 다음에 체중은 체질량 지수를 22.5에서 25 사이로 맞추려고 하자. 표준 체중을 유지하자. 마지막으로 술은 하루에 두 잔 이하로만 마시자. 맥주 한 캔까지 괜찮다. 괜찮다. 네, 여러분 모두 우리 생활 습관을 교정해서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. 안녕.